네, 안녕하세요. 저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이런 말도 있어요. 산소에 가면 조상덕을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. 자, 산소에 가면 조상덕을 보면 그럼 조상덕 안 주면 산소 안 갈 거예요, 근데? 아, 나 진짜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. 손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. 아, 일이 잘 풀려서 산소에 가서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와야겠네요. 뭔 개소리야? 아, 막말로 거기 계셔? 할아버지들이? 할머니들이?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, 그 애들이?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조상이 없으면 자손이 없어요.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, 내 말은.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, 불교로 똑같이 보고 같은 종교로 보시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. 그냥 무속 신앙인 것 뿐이야. 우리 자체가 옛날 유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말은 산소는 원래 가야 자주 뵈야 되고 정돈해야 되고 하나하나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가야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요즘에 진짜 너무 한심한 게 자기 힘들다고 잘 계신 분들 괜히 파갖고 막 화장해가지고 따로 항아리에 뭉쳐가지고 요즘에 봉제 진공까지 치더라고. 가르고 그 항아리에 넣어놓더라고.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간다고 하는 말은 진짜 개란 말이 아니에요. 사람이 죽으면 제일 무서운 지옥이 화염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또 태워버리잖아요. 그래요. 화장까지 한 거는 내가 한말 안겠어. 한말 안겠다고. 근데 그 봉지에 싸져 있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자기들 편하려고 함에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쌓아놓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난 욕먹어도 돼. 나는 아니라고 봐요. 사람이 편하려고 만들어진 거지. 원래 시대로 따지고 보면 화장을 했더라면 땅에다 묻어서 그게 다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거 본인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리잖아? 그럼 다 그거 산소탈이야. 맞잖아. 옛날에 무덤 함부로 건들지 말라며. 그거 본인이 나중에 다 죽고 나면 그 할아버지 어떻게 갈게? 한 모셔놓은 거. 그런 사람도 다 버리든만. 그럼 그거 어떻게, 버릇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폐가 너무 심해. 자기들 편하려고 말을 끼워 맞추지. 정말 해야 될 건 안 한다고요. 내 말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왜 지내는지는 이유는 아셔야지.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드셨고 물론 옛날에는 제사가 정말 컸어요. 근데 나는 간소하게라도 봐봐. 본인이 죽으시면 1년에 딱 한 번 밥 먹으러 와요. 진짜 정말 딱 한 번 손잡고 하늘에서 허락하고 사자 손잡고 와서 딱 밥 먹으러 왔는데 와, 당황스럽지.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많이는 하지 말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기셨잖아. 솔직히 조금만 돈 진짜 조금만 드리면 간소액이라도 상은 차릴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간소액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. 뭔 종교라고 해서 요즘엔 절 안 하잖아 또. 아, 그래, 거기까지 이해할게요. 거기까지 이해한다고. 그래도 딱 한 번 오시잖아. 딱 한 번 물 하나라도 제발 떠나라고, 내 말은. 본인들이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. 본인들이 그럼 열받고 나중에 죽으면 또 자손들한테 뭐랄걸? 그래놓고 또 조상바람 불지, 난리 나지 아주 그냥. 내 말은 정말 간소액이라도 좀 차려주세요. 정말 그거는 진짜 1년에 딱 한 번이야. 그것마저 못할 정도면 돈 벌 생각하지 마, 그냥.